안녕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해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면딱지와 그냥딱지를 접어볼 건데요. 그냥딱지는 이 뒤가 이렇게 생겼고, 양면딱지는 둘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식중이가 이걸 두 개가 다 해가지고, 양면딱지는 네 장, 그냥 딱지는 두 장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색종이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많이 접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접으려는 색깔이 뒤로 가도록 놔줘야 돼요. 저는 검정색과 보라색이 뒤로 가도록 놔보고, 보라색 먼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둘 다 똑같은 방법으로 접을 겁니다. 세등분한다 생각하고 세등분을 해주세요. 세등분을 하려면 이게 둘이 똑같을 정도, 둘이 한 똑같을 정도, 이 정도로 접어주는 겁니다. 둘이 똑같죠? 그러면 또 접어주면 이렇게 됐지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잘 못 보셨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세등분을 한번 잡고 또 한번 잡으면 세등분이 되죠? 세등분을 합니다. 일단 여기를 꾹꾹 눌러주세요. 자, 됐고요. 이번엔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쪽 한쪽은 위로 올라가게 해주고 이쪽 한쪽은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어떻게냐면 이쪽 손은 이렇게 내려가게 해주고, 이쪽 손은 올라가게 샘을 접어주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네모칸이 생겼죠? 일단 이걸 두 개 만듭니다. 자, 이건 일단 치워놓고 이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한 정확한 정도, 이 정도? 한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이 정도 같은 정도, 적당한 정도, 온도, 적당한 온도 정도로 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거랑 똑같은 걸로 할 거예요. 이쪽 손 아까 전에 말했지요? 위로 가도록. 이쪽 손 밑으로 가도록. 그러면 똑같이만 하면 돼요. 저랑 또 이렇게 똑같이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했으면 똑같죠? 조금 기다려줄게요. 여기까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양이 작아졌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된 것 같으니까 확대가. 그러면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일단 한쪽은 일자로 세워놓고 한쪽은 눕혀주세요.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세모가 되고, 이쪽도, 이쪽은 이쪽으로 세모가 되고, 이쪽은 이쪽으로 세모가 되고, 이건 그대로죠. 이걸 그리고 놓고, 이걸 그 위에다가 놓아주세요. 놓을 때는 이 네모, 서로 이
가운데 네모 칸이 있죠. 이 네모 칸이 맞아야 됩니다. 이 정도네요. 이 정도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합체를 시킬 건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이쪽 시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다른 방향 쪽을 해야 됩니다. 저랑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일단 논 검은색 이쪽 위에다가 논 색깔인데 저는 검은색이라고 할게요. 검은색이 위에 있으니까 이 보라색을 먼저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있는 검은색을 덮으냐면 이쪽을 덮어주세요. 이쪽 덮으면 안 됩니다. 이쪽을 덮어줍니다. 덮어줬으면 이제는 이쪽을 덮어줍니다. 그러면 됐으면 이쪽을 덮어줄 건데 이번에 한번 선을 만들고 어느 쪽으로 집어넣을 거냐면 이쪽만 덮치고 지나와서 어느 쪽에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잠깐만요. 이걸 잘못 접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접고 이걸 어느 쪽에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이쪽 부분 있죠?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됐죠? 이쪽은 그러면 이쪽으로 일단 이걸 덮어주고 아니 위 먼저 덮으세요. 위 먼저 덮고 이쪽이 만약 검은색이면 이쪽 위 먼저 덮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한번 덮고 이제 검은색이 그러면 되지요. 검은색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접어줍니다. 어느 쪽이냐면 이 안쪽을 조금 부풀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지가 완성됐는데요. 이건 그냥 딱지죠. 이 그냥 딱지에다가 양면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양면 딱지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치워놓고 이따가 딱지 배틀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들로 양면 딱지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부터 이 그냥 딱지를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양면 딱지를 만든다고 했지요. 양면 딱지를 만들어줍니다. 아니 그 양면 딱지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냥 딱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딱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됐고요. 여기도 만들어줄게요. 좀 더 두껍게 나옵니다. 크기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일단 만드는 겁니다. 그냥 딱지.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 있죠? 만들어줍니다.
된 것 같으니까 기다려 주겠습니다. 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비닐깎이 만들어 줍니다. 먼저 자, 됐고. 자, 그리고 이 딱지 있잖아요. 중간 부분 있죠. 아직 합체 안 시켰을 때. 그때까지만 이 두 장으로 또 만들어 줍니다. 이 딱지 있잖아요. 그냥 딱지. 이거 봐. 이거 있잖아요. 아직 조립 안 했었을 때 그때까지만 만들어 줍니다. 또. 꼼꼼하게 됐고 이걸로도 접어줍니다. 모르면 인식 좀 하세요. 그리고 이거 다시 처음부터 그거 조립하는 거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두 장 다 해요. 자, 됐으면 다 이제 이거 아까 전에 때부터 이 딱지 있죠? 이 딱지를 뒤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핑크색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 줄 건데, 어느 틈 쓰냐면, 이쪽에 있잖아요. 이런, 이쪽 위에 있는 틈새가 있고, 여기 있는 틈새가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틈새에다가 뒤집어서 밑에 있는 틈새에다가 넣어줍니다. 틈새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튀어나오죠? 최대한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기를 잡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날개 모양이 나게 되고 박쥐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파란색은 그대로 이 위에다가 놔둬주시고요. 이 핑크색을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이 밑을 또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핑크색을 또 덮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쪽을 덮어주는데 이 틈새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아까 전에는 거의 비슷한데 뒤에 이거 집어넣었지요? 그럼 똑같아. 그러면 양양딱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 두 개의 딱지 따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말고 다른 딱지들도 준비했습니다. 이만큼이 있는데요. 엄청 많지요, 지금. 그래도 조그만 애들끼리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큰 애들끼리 해가지고 이긴 사람끼리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 둘이 양면 딱지, 여기도 양면 딱지, 그냥 딱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거 조금 눌러줘야지 안 뒤집혀요. 잘. 자, 그리고 이제 샵. 이거 딱지를 팍. 이건 양면 딱지니까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요. 안 뒤집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 얘가 뒤집어졌네요. 얘가 이겼어. 자, 그러면 얘는 치우고. 얘네 둘끼리도 그다음에 이 양면뜨개가 저기 있지요. 얘네 둘이는 오, 제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때리듯이 해야 돼요. 이거 딱지 튀기를 할 때는 얘가 뒤집어졌네요. 그러면 얘가 이겼고 얘네끼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둘끼리. 어, 제가 뒤집어졌으니까 얘 빼고 얘네 둘이 평평한데요? 안 뒤집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뒤집어야 돼. 뒤집어졌네요. 이거 됐고, 얘네 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뒤집어졌네요. 이번에는 이 부엉이 딱지가 이겼네요. 그리고 옛날 할머니와 엄마 아빠들은 이런 딱지를 이용해서, 아니 옛날 달력을 이용해서, 안 쓰는 달력을 이용해서 이런 딱지를 접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든지 헤어했고요. 그러면 안녕.